예, 잠시 공개를 했다가 추후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가 늦게까지 여러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토론을 이어가는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어제 잠시 보고를 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뒤에 우리 배준영 수석께서 우리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이 순서는 공개로 한 뒤에 또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할때 그때는 비공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 말씀 등등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준영 수석. 예. 원내수석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어제 몸소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의장실에 다섯 의원님들끼리 모이셔서 우원식 의장이 보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추경호 대표님을 포함한 108명 모두의 의견을 당론으로서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년 6월 10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적이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함.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이것을 의원님 총의로 모아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똑똑해야 나오신댔어요. 안건 접수하러 왔습니다.